Aujourd'hui encore, le voyageur veut dénicher de succulents arômes. Et toujours sérieux avec le goût. Non, il est même fou du goût. C'est un chasseur de goût solitaire. Qui êtes-vous? Vous êtes le chef Ocetoc? Mais non. Son nom est Ocebon. Il rentre de son voyage en France. Ocebon. Ok, 까만 거 있죠? 네. 그 앞에 더 앞에. 앞에 시선을 몰리. 아, 여기. 어, 거기 딱 서셔 가지고 네. 인사 한번 하세요. 그냥 인사만. 꾸벅. 그리고 거기 쪼그려 앉으셔 가지고 아니 쪼그려 앉으셔 가지고 네. 쪼그려 앉으세요. 쪼그려. 몸을 동그랗게 한번 말아 주세요. 안 말려. 몸 이게 어떻게 돼? 방법. 5초만 있을게요.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터미네이터야? 네. 안녕하세요. 아, 음악 좋다. 정겹다, 정겨워. 주문은 밖에서 하나요? 뭐가 필요하세요? 제가 어떤 걸 먹어보면 오늘 좋을까요? 모르겠어요. 제일 맛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, 다 맛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럼 순대 떡볶이 먼저. 저는 그 순대를 정말 잘하는지 안하는지 그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은 간을 먹어보면 돼. 왜냐면 간이 오래 찌면 뻑뻑해. 아시죠? 괜찮아. 잡내가 없네. 장사 잘 되는 집. 장사가 잘 안 되면 오래 놔두면 냄새가 나는데 그런 냄새가 없어요. 왜 안 잡히세요? 지금 먹고 있는데요, 선생님? 네. 땡기 인서트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요? 저희가 알아서 찍습니다. 네. 다 먹을 수도 있어요. 아, 이거 진짜 옛날 떡볶이 맛 난다. 물가. 요즘에 막 배달 음식 먹으면 그 맛이 비슷한 맛이 있어요. 그 약간 뭔가 좀 가공돼 있는 맛? 근데 그 맛이 없네. 고추장 이거 이제 해서 풀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, 이거는? 아, 고춧가루를 해요, 나는. 고춧가루를요? 네. 어. 고추장 쓰면 텁텁해서 네. 고춧가루 제일 고운 거예요. 어, 저는 그래서 고추장 쓴 줄 알았어요. 네. 너무 고춧가루. 네. 케첩이 좀 들어가요, 나는. 아, 그래서 산미도 조금 새콤한 맛도 있구나.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케첩 넣었다는 얘기 절대 몰라요. 누가 그 양념을 막 이렇게 떠먹으면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. 그래서 튀김을 찍어 먹어도 그래도 맛있나 보다. 적당히 드세요. 계속 드셔야 돼. 네? 근데 맛있어. 나중에 우리 와이프한테 증거해야 돼. 한 떡볶이 시키면 한 몇 조각 먹고 마는데 이거는 떡볶이가 뭐라 해야 되지? 어. 야,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게 사장님, 저 이거 말고 또 다른 메뉴도 또 하나 시켜보려고 하는데요. 햄버거 잘 팔리대. 햄버거요? 예. 네. 이거 만나 분식이잖아. 이게 맛도날드. 네. 맛도날드 어때요? 비서스 올려서? 네네. 네. 자, 너무 맛있어요, 선생님. 진짜. 선생님. 맛있다고? 네, 패티도 패티지만 여기 달걀이 이런 달걀 후라이가 안 들어가면 이 맛 안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빵을 구워주시니까 너무 맛있네요. 달걀 후라이랑 사과가 안 들어갔으면 진짜 섭섭할 뻔했어.
내가 연구 잘했지요? 네. 이 막사를 그 햄버거하고 맥주 먹잖아요. 많이 마시잖아. 그거랑도 다른 매력이야. 과실향이 나니까 청량감이랄 때 새로운 맛이 있는데. 미성년자들한테는 이제 절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. 신기하게 김치전이 다 있네요. 그렇다니까요. 아, 숨차들. 아, 뭔 소리야? 술을 타니까. 아! 야, 이거 보세요. 이거. 야, 이거 플레이팅 봐, 플레이팅. 아, 보통 그냥 던져줘서 알아서 젓가락으로 잘라 먹으라고 주시는데 이게. 잘라드리죠. 잡초 드리죠. 한번 먹어볼게요. 안 싱겁죠? 네. 어떤 김치전 보면은 막 이렇게 짠맛이 막 이렇게 쪼그라든 짠맛? 뭐 이렇게. 근데 그 맛은 아니에요. 이게 좀 신선한 그 감이 좀 있는데 바로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야, 이렇게 해주고 이게 4,000원 너무 싼 거 아니야? 네. 우리 김치값이 얼마 비싼데? 김치전 어때요? 맛있어요. 괜찮아요? 네. 그건 뭐 가정에서도 다 이렇게 해먹으면. 더 비싸게 받으셔도 되고, 4,000원이면 너무 싸요. 지금 김치. 아니, 다 5,000원, 6,000원 아니에요. 지금 김치값이 얼마인데요? 김치값이 더 얼마? 그냥 올리기 싫어 뭐든지 그냥 싸게 팔아. 좋은 거 단골손님만 오니까 못 올리겠어. 맛이 너무 깨끗해. 좋아요, 진짜. 여기 지금 만나보실 건 진짜 괜찮은데? 그냥 내 생각대로. 근데 맛있어요. 저 떡볶이 소스도 보면 안 굳어. 이게 굳어요? 원래 떡볶이 소스가? 그럼요. 떡볶이 소스 할 때 대부분이 막 찹쌀가루 넣어가지고 고추장이랑 물이랑 되직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떡을 넣어가지고 소스하고 좀 엉겨붙게 만들거든요. 아무것도 안 넣어. 고춧가루하고 그냥. 고운 고춧가루가 이제 그 농도를 잡아주는데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면 값이 원가가 높죠. 잘 먹겠습니다. 와, 국수가 재밌네. 순대 말고 한번 허파랑 같이. 국수가 워낙 세. 국수는 어떻게 합격이에요? 아, 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오히려 이 순대하고 이 친구들이 올라오질 못하네. 아, 국수 진짜 맛있다. 이 집 다 맛있는데 큰일 났네. 그냥 비빔국수를 먹어라. 짠맛이, 단맛이, 새콤한맛이, 바삭함 있고 우리가 이 부족한 걸 채우려고. 알겠습니다. 와, 알겠습니다. 바로 끝내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불러서 어떻게? 아니, 응? 배는 늘 원래 불러 있어서 괜찮습니다.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? 그냥 마시는데 어떡하지? 나 이거 수프처럼 먹고 싶어. 채소수프. 이탈리안 수프 중에 미네스트로니 수프라고 했는데 그 느낌을 한번
미네스트론스는 이제 토마토 페이스트로 이제 그 채소에 볶아서 당육수에다가 이제 채소 넣고 끓이는데 토마토 페이스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맛이 이제 넘어졌을 때 넘어지지 않게 바로 일어나는데 넘어진 맛, 쓰러진 맛도 다시 살려주는 케첩과 이제 타바스코. 케첩을 푹 쓰다 그럼 맛없지. 네? 반쪽을 쓰다 그럼 맛없지. 제가 한번. 맛없어. 그게 안 맞아. 네. 뭐 우리나라의 전 같은 게 그 외국에도 있잖아요. 피자죠, 대표적인 게. 한번 피자 형태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피자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볼 게 있잖아요. 베이컨. 베이컨이 들어가면 좋은데 맛있으면 어떡하지? 파마산 가루. 치즈 이만큼이면 맛이 없으면 안 되죠. 허니 머스타드랑 같이 피자랑 건 잘 안 먹잖아요. 핫소스가 들어가는 게 좋아. 네. 후추도 있었구나. 요 정도? 뭐 같은데요, 그래도? 네, 먹을까요? 오케이. 우아하게. 네, 먼저 접어서. 아, 우아하게 먹어야 되는데. 어떻게? 아, 네, 그냥 올려서. 히. 김치전 같지가 않고 진짜 외국 요리 같아. 간의 그 구수하고 눅진한 그 맛에 치즈 맛에 타바스코 그 핫소스 아니 타바스코 아니 핫소스의 그 맛에 그리고 또 이제 김치의 아삭함이 곁들여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김치전 맛은 아닌데 맛이 있다는 거죠? 김치전 맛이 많이 아니 그러니까 맛있냐고요? 맛있어요. 먹을만하다니까 이게 좀 다른 맛이라니까 이게 그냥 한국 요리 같지가 않고 왜 웃어? 왜 웃어? 한국 요리는 아니야. 네. 아 근데 진짜 와인이랑 어울린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. 네, 형님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예, 수고 많았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떡볶이야 이제 몸 마사주세요. 할머니 아직도 계시네? 네? 할머니 아직도 계셔. 할머니 엄청 이제 나이 많이 드셨구나. 82. 여기 조금만 있어요. 아니 좀 먼저 줄까 바빠. 아, 지나가시다 보니 뭐 하고 계셔가지고. 아이고. 아이고. 아니, 저희 아들 그냥 어머 저 여기 엄청 자주 왔었어요. 살이 맞아. 애 낳고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. 예쁘다. 이거 순대 이것도 그냥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? 몇 개? 얼마예요? 500원씩 1인분에 2,000원. 몇 개 넣을까? 두 개? 두 개만 넣어주세요. 두 개만? 예. 네. 여기 앞에 차를 세워놓고 와가지고. 자주 못 오니까 먹고 싶은 거. 애들 낳았어. 맛을 끄졌네. 우정부에 살아서 잘 못 와요. 어, 먼저 사네. 그러면 아, 로드뷰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잘 안 보여. 아, 여기 잠깐 시간 있어서 여기 서울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여기 시장에서 먹고 싶었던 거 다 사가지고. 아이고, 아가씨 같다. 할머니가. 예쁘다. 뭐 낳았어? 아들 낳고 딸 낳고 얘가 죽어야 돼? 벌써 제가 여기 후배 받는 지가 5년이 됐어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